CBS는 휴가철을 맞아 이웃을 위해 특별한 휴가를 보내는 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활동을 펼쳐온 기독 NGO 헤비타투와 함께 건축 봉사에 나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사 현장. 3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지붕에 합판을 대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못질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연신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은 헤비타트 번개 건축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번개 건축이란 다수의 봉사자들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건축에 참여하는 초단기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봉사자들이 지은 보금자리엔 무주택 신혼부부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시원한 피서지 대신 내리쬐는 뙤약볕에 먼지까지 날리는 건축 현장을 택한 150여 명의 봉사자들. 이들은 무더위 속 건축 봉사가 힘들긴 하지만 자신들의 수고로 많은 이들이 안락한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가족들과 휴가 계획은 있었지만은 과감하게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제가 이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지만은 그 땀 흘리는 보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그런 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번개 건축엔 외국인 근로자 30여 명도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헤비타트가 지어준 외국인 쉼터에서 생활해온 이들로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되갚기 위해 참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쉼터도 이제 헤비타트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가서 좀 시간 내서 좀 우리도 좀 참여하고 서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친구들도 다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 해서 다 같이 오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참가한 가족 봉사자부터 방학을 이용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참가했다는 대학생들까지 연령과 사연은 다양해도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휴가라고 해가지고 뭐 시원한 저 뭐고 어디 그늘에서만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들하고 이러니까 또 뜻깊고 집 없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짓게 되는 분들한테 이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이 모여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집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